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지난 겨울왕국2에 이어 포드 대 페라리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포드 대 페라리는 로건 아이덴티티의 감독을 맡았던 제임스 맹골드 감독, 배트맨 역을 맡았던 몸무게 조절의 신 크리스찬 베일, 본 시리즈와 마션에서 우리에게 감자 아저씨로도 유명한 맷 데이먼 출연, 실제 1966년 당시 최고의 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르망 24에서 레이스계의 왕자로 군림해 있던 페라리를 꺾기 위한 포드를 배경으로 포드 GT40 개발과 레이싱에 참여했던 캐롤 셸비와 켄 마이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바탕 전기 영화입니다. 저에게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두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소재가 일단 슈퍼카 레이싱 부분이라는 거에서 어렸을 때 사이버 포뮬러를 보고 자란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는 작품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극장에서 보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에게 포드 대 페라리는 152분이라고 하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긴 여운이 남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우들의 연기, 연출, 스토리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템포를 조금만 더 땡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번역계의 어벤져스 황석희님이 자막을 담당을 했고요. 그 덕에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누가 더 빠르냐를 가리는 레이싱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싱은 그저 거들 뿐. 셸비와 마이즈 두 사람을 잊게 해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스토리로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인물 간의 갈등, 우정, 가족, 열정, 꿈 이걸 그려낸 드라마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960년대 빈티지 자동차들을 그대로 복원해놓은 모습이나 아날로그 촬영 방법으로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연출, 그 당시 현장에서 레이싱을 보는 듯한 착각까지 주는 미장센, 사운드, 속도감 등등 너무나 훌륭했지만요. 어쨌든 오늘은 지난 겨울왕국2처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 정리와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영화가 시대적 배경이나 사랑 용어부터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관람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번 시간엔 본 사람끼리는 서로 의견 공유를,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께는 즐거운 가이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스토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 영화는 인물의 삶을 나타내는 영화를 뜻하는데요. 먼저 배경 지식이나 실존 인물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 타임라인으로 가시면 될 것 같긴 무슨 그냥 다 같이 복습하시죠. 영화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1960년대 초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판매량 감소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태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차를 팔아야 하는 포드는 대중들에게 식상한 이미지로 굳혀지고 있는 상태였죠.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위해 임원들과 헨리 포드 2세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던 중 회사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선 당시 승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페라리를 인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페라리는 르망 24시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있었지만 심각한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영화 속에선 1963년 포드는 페라리에게 인수합병을 제안하게 되지만 엔초 페라리에게 아주 능력스럽고 치욕적인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실제론 페라리가 먼저 포드에게 페라리를 인수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영화 속 내용처럼 엔초 페라리에게 레이싱팀의 독립적인 권한을 주지 않자 결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드가 맨 처음 페라리 사옥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포드와 손잡은 장면을 기자같이 생긴 사람이 어느 부유한 집안 사람에게 급히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당시 페라리의 라이벌 피아트의 경영진이었습니다. 페라리는 피아트가 높은 값에 페라리를 인수하게끔 포드를 이용한 것처럼 나오는데요. 실제로 페라리는 1969년 50%부터 시작해서 2014년 90%까지 페라리의 지분을 점유한 피아트 그룹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 속에선 엔초 페라리가 거절한 이유가 단순히 르망 24에 대한 자기 권리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페라리는 포드가 이미 자신들의 차들을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다른 경주에 포진시켜서 페라리가 출전하지 못하게 막은 곳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대차게 까이고 열받은 헨리 포드 2세는 페라리를 살 수 없다면 페라리를 치겠다라는 명분으로 당시 최고의 레이싱 대회라고 불렸던 르망 24시를 도전하게 됩니다. 당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페라리를 패밀리카나 만들던 포드가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미션이었죠.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포드가 페라리를 이기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헛웃음을 칩니다. 실제 페라리는 세계 최고 레이싱 대회 르망 24에서
1954년과 58년, 1960년부터 65년도까지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무려 7년 중에 6번을 우승한 거죠. 아마 당시 헨리 포드 2세도 자신의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상관없으니 임원들에게 페라리를 이길 수 있는 레이싱 팀과 차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 포드가 페라리를 잡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최소 5,3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원래 완주조차 못했던 팀이 90일 만에 몇 년 동안이나 왕자로 군림했던 팀을 꺾고 우승을 한다는 거는 롤로 따지면 골드 티어가 90일 만에 SKT1을 이겨야 된다는 거고, 이제 오픈한 식당이 90일 만에 백종원 아저씨 연매출을 이겨야 된다는 느낌처럼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이 뭔 개소리야! 그만큼 포드에게는 엄청난 도박과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된 이유도 페라리를 꺾으면 회사 이미지가 당연히 좋아지고 그만큼 더 매출은 오를 거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포드는 셸비와 마이즈가 들어오기 전까지 르망 24에서 제대로 완주조차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니 임원들 입장에서도 투자 대비 소득이 있을지 의심이 가는 아주 불안한 상태였죠. 그만큼 르망 24라는 대회와 페라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 그럼 르망 24는 어떤 대회였을까요? 1923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세계 최고의 레이싱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의 자동차 대회입니다. 대회 이름처럼 24시간 동안 드라이버 3명이 번갈아가며 13.628km에 달하는 서킷을 가장 많이 도는 차량이 우승하게 되는 지옥의 레이스인데요. 최고의 슈퍼카와 드라이버를 뽑는 대회인 거죠. 24시간 동안 3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차량의 성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를 도전하는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회에서 꼭 이기겠다고 다짐한 헨리 포드 2세는 캐롤 셸비에게 돈은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 페라리 참교육 시전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드라이버이자 전비공인 켄 마이즈를 찾아가 그 둘은 팀을 결성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캐롤 셸비와 켄 마이즈가 누군지도 알아봐야겠죠. 맷 데이먼이 연기한 캐롤 셸비는 유일한 미국 텍사스 출신의 르망 24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적인 드라이버인데요. 1950년대 후반에 항상 승리를 팀에게 안겨줬던 전직 레이싱 드라이버이자 오너였습니다. 하지만 셸비는 심장병이 걸려 건강이 좋지 않게 되자 은퇴를 하고 약을 매일같이 복용하게 되죠. 은퇴 후 자동차 스포츠카 디자이너 겸 판매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 GT40의 개발진이자 오너로 참여하게 돼서 르망 24시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다음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켄 마이즈입니다. 켄 마이즈는 2차 대전 때 탱크 지휘관 담당을 했었고 알리바마에 있는 버밍엄 출신인데요. 영화에서는 포드 GT40 테스트 드라이버이자 개발진이자 1966년 르망 24 준우승자로 나오죠. 하지만 1966년 8월 17일 테스트 차량 사고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가족으로 아내 몰리 마이즈와 아들 피터 마일스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 속에 좀 더 동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켄 마이즈는 아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이자 아내에게는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영국 태생의 정비사이자 극도로 재능 있는 드라이버 켄 마이즈. 영화 속에선 초반에 셸비 아메리칸의 코브라를 몰며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는데요. 우승 이후에 아들이랑 같이 차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실제로 셸비와 1961년부터 인연이 있었고요. 영화 속처럼 포드 팀에 들어가서 팀 프로젝트로 같이 개발한 GT40를 직접 운전해서 르망 24 대회 준우승을 하게 되고요. 켄 마이즈가 합류한 시점은 64년 말부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켄 마이즈는 대회에 바로 출전하지 못하고 포드 GT 마크 1은 64년도, 65년도에 정말 팀은 완벽하게 패배를 합니다. 하지만 65년도 데이토나 컨티넨탈 2000km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쉐브링 12시간 레이스에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1966년 르망 24시로 직행을 하고 1966년 말까지 마크2는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장면, 결승선을 GT40 세대가 가로지르는 명장면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진도 찜찜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드의 경영진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세대가 같이 결승선을 도착하는 사진을 요청을 했고요. 몇 바퀴나 앞서 있던 켄 마이즈에게 속도를 늦출 것을 요청. 그런데 황당한 거는 마이즈가 1위로 결승선을 꼬리를 하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2위로 도착한 맥라렌이 우승을 하게 되죠. 실제로는 켄 마이즈가 이제 그런 요청에 빈정이 상해가지고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맥라렌이 그냥 너 앞으로 먼저 가 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트리플 크라운 4구 레이싱 챔피언 귀에는 얻지 못했죠. 그래서 공식 기록이 2위입니다. 그 다음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메인 차이자 셸비와 마이즈가 만든 포드 GT40 마크2. 이 차로 포드는 1966년에서부터 1969년
1999년도까지 르망에서 우승을 거머쥐고요. 영화 속 내용처럼 페라리를 이기러 만든 차로 유명합니다. 스펙은 7리터 V8 엔진으로 485마력, 최고속도 320km에 달하는 속도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맨 처음부터 우수한 차는 아니었는데요. 이전 모델인 마크1은 1965년 리르 브르크링이라고 하는 독일의 혹한 코스에서 첫 데뷔를 하는데요. 맨 처음 완주도 못하고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리타이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쉘비아켄은 마크1의 뼈대를 강화를 하고 4.2리터 엔진에서 쉘비 스틸 7.0 엔진으로 변경, 485마력까지 끌어올리는 등 심화를 기울여 만든 게 바로 마크2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머스탱은 5.0 가솔린에 446마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만든 차치고는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GT 40 프로젝트는 5년에 걸친 프로젝트로 맨 처음부터 캐롤 쉘비가 담당했던 건 아니었고요. 존 와이어라고 하는 인물이 맡아서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자 캐롤 쉘비가 영입이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1966년 르망 24시에서는 1, 2, 3위를 GT 40가 독점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포드에서는 두 개의 하얀 실선, 바이킹 블루 칼라가 포드의 고성능 차량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 초반부에 켄 마이즈가 타고 우승까지 한 쉘비 아메리칸의 AC 코브라입니다. 이 사진은 1967년식 쉘비 코브라인데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의 코브라 모습일 거예요. 이 차도 1963년 르망에 진출을 하지만 테스트만 진행을 했고요. 영화에서는 마이즈가 이 차를 타고 한 지방대회를 우승을 하는데 혹시 그 대회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간 쉘비 아메리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캐롤 쉘비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문 튜닝 업체인데요. 그 중에서도 포드사의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튜닝하는데 정평이 나 있다고 하죠. 자, 세 번째 차는 페라리 P3인데요. 영화 속 르망 24시에서 포드 GT40 마크2와 경쟁을 하는 차입니다. 이 차는 최고속도 305km를 자랑하는데요. GT40보다 최고속도가 약간 낮지만 코너링은 더 좋았다고 하네요. 지금 봐도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과 페라리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가 인상적인데요. 페라리는 P시리즈로 60년대부터 65년까지 르망 24시 왕좌에 앉았으며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66년 P3를 생산하지만 영화 속에서 나왔듯이 안타깝게 패배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과 인물 그리고 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토리 정리로 영화 처음부터 시작하죠. 시작은 맷 데이먼이 연기한 캐롤 쉘비가 르망 24시간 레이스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7000rpm에 관한 대사를 들려주죠. 참고로 rpm은 분당 엔진 회전수를 의미하고요. 7000rpm이라는 거는 정말 차의 한계치를 도전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이 대사가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라는 의미로 전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영화 초반부부터 이 영화가 얼만큼 레이스의 속도감이나 연출, 관객들이 원하는 시선을 잡아주려고 하는지 노력을 바로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사운드 볼륨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야간 레이스를 하면서 쉘비는 여러가지 생각과 고뇌에 잠기는 듯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이 전에 경험했던 르망 24시의 레이싱을 회상하는 중이었죠. 병원에서 의사의 말에 깨어난 그는 다시는 레이싱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 떠들어 라는 표정으로 다시 자신의 스포츠카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제 기억엔 영화 속 파란색 스포츠카는 쉘비 코브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심장병이 있어서 니트로 글리세린 약을 매일같이 먹어야 했죠. 그렇게 그는 은퇴 후 자동차 판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자동차를 판매하며 인생을 포려하고 있던 쉘비의 눈에는 어떠한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 포드에게 판매 매출 감소와 따분한 이미지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헨리 포드 2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라면서 임원들에게 압박을 넣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워킹데드 존 번탈 형님도 나오시게 됩니다. 이 형님은 리 아이오쿠카 역을 담당했는데요. 포드의 임원 중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실제로 이분은 나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경영가가 됩니다. 자, 어쨌든 포드는 새로운 판매 활로를 찾기 위해서 1963년 그 당시 레이싱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 레이싱 1위의 절대강자 페라리 인수합병을 추진합니다. 포드는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페라리를 인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192억 원으로 빠르게 합의를 보는 듯 보였으나 1963년 5월 21일 서류를 읽어보는 엔초 페라리, 하지만 엔초 페라리는 레이싱 주도권을 자신한테 넘겨주지 않자 존 버탈 형님 면상에 대놓고 욕을 하고 헨리 포드 2세까지 아주 능욕관광을 시켜버리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곳에서 있던 분이에요. 영화 속에선 엔초 페라리가 화를 낸 것은 레이싱 주도권을 포드가 전문 위임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여기서 페라리 본사에 맨 처음 리 아이오쿠카가 도착했을 때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기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갑자기 스쿠터를 끌고 어느 대저택 같은 곳에 그냥 딱 봐도 엄청 잘 사시는 분에게 달려가서 꼭 봐야 될 사진이 있다면서 전해주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미 페라리는 다른 인맥이 있었던 거고 애초부터 포드를 이용해서 브랜드 가치만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신명나게 능욕만 당하고
작곡가인 아이오코카 형님은 본사에 들어와서 굳이 너무 솔직하게 엔초 페라리에게 들었던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보통 이러면 한 번쯤은 뭔가 이게 필터링을 거쳐서 사장님한테 얘기하지 않나요? 이 형님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어쨌든 식명나기과인 헬리포드 2세는 페라리를 아주 제대로 밟아줄 계략을 세우는데 그건 바로 페라리보다 더 빠른 차를 만들어 최고의 레이싱 대회 르망 24에서 페라리를 꺾고 우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헬리포드 2세는 임직원들에게 최고의 차와 최고의 레이싱 팀을 꾸릴 것을 명령하죠. 그 다음 한 레이싱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배트맨, 캣 마이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캣 마이즈는 영국 태생의 정비사이자 재능 있는 드라이버인데요. 워낙 까칠한 성격 탓에 영화 속에서도 셸비는 그를 불독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셸비 코브라로 경기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의 성격은 굉장히 괴팍했지만 실력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한 사이는 아니었죠. 저렇게 친한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 거기서 왜 자꾸 배트맨 형을 건드려.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셸비에게 니 아이오코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당한 질문을 하죠. 만약 페라리를 꺾을 수 있는 자동차를 포드가 만들 수 있겠냐. 질문을 받은 셸비는 맨 처음 이게 뭔 개소리야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르망 24시라는 대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본인이 거기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호소를 하며 거절하는 듯 보였지만 백지 수표로 투자 자금을 대주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관심을 보이고 포드에 뛰어듭니다. 역시 자본주의, 나도 저런 백지 수표 받고 싶다. 어쨌든 최고의 차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가장 핵심이 되는 드라이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었기 때문에 셸비는 최고의 드라이버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도 없이 바로 켄을 찾아가게 되죠. 켄 마이즈는 맨 처음 그의 제안을 허웃음치며 비웃다가 그의 진지한 의견을 듣고 고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켄 마이즈의 이런 고민은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레이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드라이버이자 정비공이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하나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심지어 국세청에 차량 정비소가 차압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영화 내내 그는 따뜻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버지로 아버지의 이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저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하지만 레이싱이 누구보다 위험하다는 걸 몸소 옆에서 지켜본 아내 몰리는 고민하는 마이즈에게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협박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안을 받은 것을 털어놓게 되는데 맨 처음 격분을 하면서 말리던 몰리는 일당 200달러를 받고 일을 한다 얘기를 듣자마자 그거 왜 이제 얘기했어? 얼른 해! 역시 돈이 최고죠 를 시전합니다. 그 당시 일당 200달러는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역시 돈은 짜증내는 아내의 이마도 펴줄 수 있군요. 어쨌든 마이즈는 셸비와 제대로 르망 24시의 우승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밤낮으로 차량 테스트와 정비를 하며 차량 업그레이드에 힘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켄 마이즈는 밤에 테스트를 하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한번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는데요. 저는 진짜 여기서 켄 마이즈가 어떻게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입은 옷은 방아부 슈트였고 폭발한 차에서 켄은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 노력으로 GT40는 점점 더 나날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실력에도 마이즈의 불같은 성격과 언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포드 부사장 레오 비브는 그를 르망 24시 대회 진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켄 마이즈 없이 1965년 르망 대회에 진출하지만 포드는 완주도 하지 못하는 정말 완벽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부조리를 당한 켄 마이즈는 돌아온 셸비에게 강력한 스트레이트 주먹을 날리고 영상처럼 셸비와 켄은 대낮에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셸비가 우리 이러는 거 몇 년 만이지? 이러는 걸 보아서 그 둘은 전부터 예전부터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아내 몰리의 행동도 그 둘의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간이 의자까지 꺼내서 태연하게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둘은 빠르게 화해를 하게 되고 켄은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이즈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경연진이 아니라 이름은 비브라늄을 닮아서 강인한 멘탈을 지닐 것 같은데 쫄보였던 레오 비브 형님은 마이즈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기에 닥친 켄 마이즈를 구하기 위해서 참다 못한 셸비는 묘안이 있다면서 테스트장소 헬리포드 2세를 GT40에 직접 시승을 시켜서 지옥의 시승 행사를 경험시켜주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예고편에 나왔던 이 장면입니다. 이때 관객들도 빵 터졌습니다. 저도 약 2초간 저 안에 타본 상상을 해봤는데 저러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셸비는 마이즈의 말로 이 팀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다음 대회에서 마이즈가 우승하지 못하면 마이즈를 내보내고 자신도 포드와 영원히 노예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죠. 대신 마이즈가 우승하면 르망 24시에 출전시켜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헬리포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콜을 외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장면에서 저는 셸비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1965년 데이토나 2000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이 영화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듬해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안 나오게 되고요.
추가로 영화에서는 이 레이스에서 마이스가 이기면 르망 출전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딜을 맺지만 실제로는 그런 딜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셸비 같은 지인이나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셸비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켄은 다음 대회에서 약속대로 멋지게 우승을 하게 되고 셸비는 더더욱 켄과 끈끈한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드디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르망 24시 대회에 참가하게 된 셸비와 켄, 그 둘은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한 질주를 하게 되죠. 역시나 막강한 페라리. 그렇게 GT40를 탄 켄은 페라리를 추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레이싱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른 것보다 연출 중에서도 이 사운드가 너무나 훌륭했어요. 왜 전문가들이 영상 중에 50% 비중이 사운드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정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GT40를 타고 있는 듯한 카메라 구도와 볼륨감으로 앉아서 보는 관객들에게 같이 레이싱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선사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대회를 처음 봐서 좀 많이 희한했던 게 드라이버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좀 차량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가 출발 신호가 울리면 달려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드라이버가 운전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잘해야 돼. 그런데 켄의 차량에는 도어 쪽에 맨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고 레이싱 도중에 켄은 수없이 차량 문을 닫아가며 레이싱을 진행하는데 솔직히 이 장면에서 저러면 진짜 누구라도 짜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켄은 팀원들에게 화를 냅니다. 어쨌든 팀원의 오한마 한 방으로 도어는 수리가 되고 다시 추격을 해보지만 이미 두 바퀴나 지쳐져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찬 베일 형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크나이트에서 입증한 운전 실력으로 모든 차량을 따라잡았고 마지막 라이벌인 페라리까지 추격하게 되는데 특히 코너링 부분에서 이 추월씬은 거의 사이버플러 씬에서 카가와 카자미 보는 듯한 느낌? 저는 정말 이 장면 명장면이거든요. 혹시 사이버플러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무조건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만화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적의 운전 실력으로 페라리를 추월하게 되고 이런 진지함 속에서도 너무나 웃겼던 장면이 중간중간 셸비는 페라리의 스탑워치를 훔쳐가고 볼트를 흘려놓는 등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태리어라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 당황해하는 페라리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레이스는 시간이 흘러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고 포드 부사장 비브 이색 아니 이분은 잘했다고 맥주는 못 살줄망정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켄에게 1, 2, 3등 GT40가 결승선을 같이 도착해야 사진이 이쁘게 나온다는 이런 처마자 죽... 뭐냐? 포드 홍보를 제안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런 개소리를... 이 제안을 셸비가 먼저 전해 듣게 되고 비블의 패 죽이려고 하지만 참게 되고 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전기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를 줄이고 아주 찜찜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나 싶더니 갑자기 우리의 켄 마이즈는 가속을 하게 되고 한 바퀴를 더 달려서 자신의 신기록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랩은 여유있게 행복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기다리며 그토록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팀원들과 같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1등으로 들어온 켄은 1등이 되지 못합니다. 에? 영화 속에선 출발선상에서 위치가 2등 맥라렌이 더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더 멀리 달린 맥라렌이 1등이라는 아주 개논리를 펼치면서 우리의 켄 마이즈는 아쉽게도 준우승을 자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브 이 개 이분한테 들어온 주문에 마이즈는 화를 냈고 마지막에 일부러 포드의 주문에 반기를 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차의 속도를 늦추고 맥라렌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마이즈의 표정은 그런 부조리를 당했음에도 불행하기보단 셸비와 둘만의 행복한 무언가가 있었죠. 전 여기서 그 둘의 표정을 보니 오히려 마이즈 대신 화가 났던 제 자신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 그 둘은 GT40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테스트 과정 속에서 차량 고장으로 켄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똑같은 사고를 당한 켄이 차량의 폭발 불길 속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켄 마이즈 아들 피터 마이즈에게 방화복이라 차에서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어 라는 말이 여기서 복선으로 작용을 하죠. 결국 그는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도 캘리포니아 남부의 리버사이드 인터내셔널 레이스장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차가 뒤집히고 폭발하여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 당시 마이즈 나이 47세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켄이 죽고 나서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셸비는 다시 레이스 차량 판매와 개발을 같이 하고 있었고 1시간 정도만 타고 GT40를 평가하는 손님에게 핀잔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그 차의 값어치를 아는 건 셸비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그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켄 마이즈는 항상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고 켄의 집 앞에 들러 우연히 켄의 아들 피터 몰려 마주치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나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분명 표정은 쓸쓸했는데 마지막까지 주행은 거의 폭주기관차예요. 그렇게 영화는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셸비가 현재 최고의 차량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내용
요청과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캔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내용이 자막으로 나오게 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저에게는 정말로 가슴 뭉클하고 따뜻하고 뜨거운 영화였습니다. 루즈했던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여유있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끔 시간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쉘비의 독백 7000rpm은 영화 끝에도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7000rpm이라는 거는 차나 드라이버 모두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거 얘기하는데 7000rpm 속에서는 드라이버가 실제로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 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너의 한계를 계속 부딪히고 앞으로 나아가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맨 처음에 캐롤 쉘비가 운전하면서 그 대사를 할 때 제로의 영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대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영화 1회차밖에 못 봤기 때문에 좀 많이 허술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가 틀린 부분을 얘기한 게 있다면 댓글로 좀 적어주시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알려드린 거라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 영화 속 7000rpm처럼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두 천재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 영상을 바칩니다. 항상 심장이 뛰는 일로 한계에 부딪히고 도전하며 살겠습니다.